평화로운 어느 날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발견했습니다. 1024600 해상도에 IPS 패널, HDMI 입력, 정전식 터치 스크린, 라즈베리파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죠.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쓰레기 디스플레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스펙이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구매해봤습니다. 찌그러진 박스에 포장되어 왔습니다. 맨 위에는 완충제가 있고요. 그 밑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. 케이블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와 디스플레이 본체가 들어있네요. 생긴 건 태블릿처럼 생겼습니다. 뒷면에는 고정 나사가 있습니다. 케이스를 들춰보면 각 부분과 모델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박스 아래 바닥을 들춰보면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. 하나는 USB 전원 및 데이터 케이블입니다. 보조 전원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하나는 미니 HDMI를 HDMI로 변환하는 케이블입니다. 본체는 이렇게 태블릿처럼 세울 수 있습니다.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렇게 마이크로 USB 케이블과 미니 HDMI 케이블을 꽂습니다. 그리고 호스트 디바이스에 USB 케이블과 HDMI 케이블을 꽂으면 끝입니다. 집에 처박혀있던 윈도우 랩탑에 연결해보았습니다. DPI나 주사율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. 라즈베리파이에도 연결해봤습니다. 설명서 내용과 달리 아무 설정 없이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. IPS 패널이기 때문에 시야각이 매우 좋습니다. 5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